어떻게 비올라에 입문했냐고요? 원래 바이올린 하다가요.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바이올린 테크닉적으로 바이올린을 제가 잘 못했어요. 그리고 소리가 좀 거칠게, 그때 당시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,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막 몸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친 소리가 나고,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너 비올라 해보면 어떠냐? 아마 선생님이 이제 듣다 못해서 얘기하셨겠죠. 근데 이제 비올라 군대 가서 보니까 비올라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, 짬이 이제 어느 정도 차고 나서 이제 비올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. 전 이게 소리가 훨씬 편안해서, 그래서 이제 비올라로 바꿨죠. 그때 당시에는 아마추어의 비올라가 거의 없었습니다.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막한명두명 있을까 말까, 오면은 막 엄청 대접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. 그래가지고 바이올린보단 비올라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비올라를 했죠. 테크닉이 어떻게 다르냐면, 일단은 바이올린보다 음표 숫자가 적죠. 바이올린 막 바쁜데 비올라는 그렇게 바쁘진 않고, 물론 비올라도 바쁘긴 바쁩니다. 바쁜 곡들은 바쁜데 좀 상대적으로 좀덜 바쁘죠. 그러니까 왼손이 조금 덜 화려해요. 근데 뭐 물론 개인곡으로 가면은 한없이 화려해지긴 합니다. 테크닉적으로 다른 거는 거의 없어요. 왼손, 오른손 다 비슷한데, 일단은 뭐 왼손은 거의 똑같고, 근데 이제 이게 간격이 좀더 넓어지고요. 오른손을 좀더 압력을 많이 줘야지 비올라스러운 소리가 나요. 그 바이올린 하시던 분들이 이제 비올라 처음 하면은 소리 나는 소리가 뭐 이렇게, 아 이거 어떻게 흉내를 내야 되지? 약간 이런 소리 나, 지금 뭐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뜬 소리가 나요. 뜬 소리. 아, 씨연에서 설명을 해야겠다. 씨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,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. 근데 비올라는 좀더 눌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활 테크닉이나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. 조금 달라요. 네.